미칠 것 같은 고민 다들 있으시죠?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그 고민 우리 모두의 것이니까요. 청춘실험극복방송 나를 미치게 하는 것들을 시작하겠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촛불전진의 김백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사 신성미입니다. 네. 심리학자 김태형입니다. 네. 여러분들의 미칠 것 같은 고민, 사연을 받아서 우리 두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메일로 사연 접수 중이니까 많이 보내주시고요. 주저하지 마세요. 주저하지 마십시오. 보내십시오. 네. 그래서 오늘은 지난번에 이제 저희가 한번 사연을 다뤘죠. 여자라서 화가 나요. 사연을 보내주신 분이 추가로 이제 소감과 함께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거 하나 다루고 그 다음에 짧은 사연 하나 다뤄보겠습니다. 네, 먼저 지난 여자라서 화가 나요. 10월 19일 방송이에요. 네, 사연자분께서 보내주신 후기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방송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말씀 중에 저의 세계관에 대한 문제, 저의 과거 회피에 관해서 하신 말씀이 정확히 이해가 되고 동의도 되었습니다. 일단 유명한 김태우 소장님께서 제 얘기를 해주시니까 정말 신기하고 재미있었어요. 왜냐? 저는 어릴 적 집에서부터 20대 후반까지 어딜 가나 관심을 못 받고 살았거든요. 집에서도 혼자, 학교에서도 혼자 있는 때가 많았죠. 그러다 보니 말수도 적고 존재감이 없었어요. 그런 저를 변화시키기 위해 20대 후반부터 지금까지 뼈를 깎는 노력을 했습니다. 이전까지는 완전 사회부적응자, 어딜 가나 꺼다 놓은 보릿자로 의사표현도 못하고 지식도 없고 눈치도 없고 사회정보도 없고 아무도 저에게 관심을 갖지 않는 그런 루저였죠. 20대 후반부터 각종 치유 세미나 참석, 서적 읽기, 병원 가기, 상담받기, 생활 속에서 나의 내면 들여다보고 성찰하기, 내 감정 파악하고 원인 찾기, 가족들과 거리 두기 등등 이렇게 노력을 해왔는데요. 그 결과 저는 사람들과 말도 잘 통하고 사회생활도 나름 잘하고 제가 생각하는 보통 사람과 비슷한 수준으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저의 30대를 정말 대견하고 대단하고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제 주변의 친구나 지인들이 조금이라도 지식이나 지혜가 부족한 것 같고 일을 잘 못하고 자신의 의사표현도 잘 못하고 눈치가 없으면 너무너무 짜증이 나더라고요. 최소한의 만남을 갖는 가족들도 어리석고 사회성도 없는 모습을 보이면 참 한심하고 남들에게 보이기 창피합니다. 나는 이렇게 노력해서 이만큼 발전했는데 여전히 그대로인 저들을 보면 한심하고 바보 같아 보여서 화가 나는 거죠. 하지만 그런 거에 화가 나는 저의 모습을 보면 또 자괴감이 듭니다. 난 그렇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는데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하고요. 짜증나는 지인들을 다 끊어버리면 전 다시 외톨이가 되거든요. 너무 짜증이 나서 왜 그런가 생각해보니까 또 원인이 과거의 우리 집안? 아, 정말 지긋지긋하다 생각했습니다. 뼈를 깎는 노력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그걸 또 해야 한다고요? 과거를 돌아보는 게 너무 끔찍해서 과거를 회피하기 위해 근본적인 원인, 창조부터 잘못되었다라고 결론을 내렸던 것 같아요. 여자라서 싫다고요. 과거를 다시 생각해야 한다는 게 너무너무 끔찍합니다. 그리고 과거의 저를 너무나도 혐오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후기 겸 고민거리를 좀 남겨주셨어요. 그러니까 되게 힘든 시간을 보내신 게 막 느껴져요, 진짜. 네, 그렇죠. 글로 다 설명이 아마 안 될 것 같은데요. 네, 힘드셨을 것 같아요. 네. 이게, 그리고 또 이제 혼자 주로 이겨내신 것 같아요, 느낌이. 그러다 보니까 더 억울하기도 하고 막 그런 감정도 많이 들 것 같은데. 네, 읽으시면 좀 어떠셨는지. 우리 상담사 선생님. 네, 먼저 지금 약간 선생님. 자신 없어 하시는데. 아니야, 상담사 선생님 먼저 이게 원하는 게 있다니까. 그럼 선생님이 짧게 먼저 해주시고 왜 상담사 떠... 선생님이 반박 한번 해주시고 싸움에. 싸움을 재밌었다고 하대요. 제가 되게 재밌어요. 흥미로웠거든요. 선생님 먼저 얘기하시고. 아, 여기서 먼저 얘기해야 싸움이 돼. 저는 잘 내가 얘기하면 반론과 싸움을 보나마나 이 싸움을 회피할 맞습니다. 거예요. 그쵸? 저는 저기 선생님이 짧게 딱 그 한번 정리를 해주시고 반박을 하시고 그렇죠. 그래야 싸움이 되죠. 아 뭐 알겠습니다. 우선 좀 이렇게 노력을 정말 많이 한 게 느껴지잖아요, 여러분. 그죠? 이게 사연을 줄여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근데도 느껴져요. 그러니까 또 다시 과거의 가족 경험에 좀 머물러 보라고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좀 어떻게 들리셨을까 걱정이 좀 되더라고요. 다행히 이렇게 후기를 보내주셔가지고 더 얘기를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셔가지고 너무 다행이다. 네. 잘하셨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뭐랄까, 첫 번째로는 저는 우선은 노력해서 이제 변한 내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전의 나도 있는데 그 이전의 나에 대해서 좀 얘기를 더 드려보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연자분께는 가족과의 관계에서 그러니까 상처를 받아가지고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대인관계에서 자기를 온전히 보이지 못했던 그런 루저인 내가 있고 또 30대 이후에 변화한 내가 있는데요. 저는 이게 주목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전의 나를 변화시켜야겠다고 시도한 나는 어디에 있냐. 그래서 그게 어느 지점에 있느냐. 어느 지점에 있느냐. 네, 변화하고자 하는 나는 그 구분이 좀 모호할 수는 있죠. 쭉 노력해 오신 거니까. 근데 그 시작점은 이전의 나에 걸쳐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분이 그런 면에서 사연자분이 이전 모습에서도 그 저력이 있었다라는 것을 꼭 잊지 말고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전의 환경이라든지 관계에서 문제가 있었지만 본인에게는 꽤 좋은 나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걸 좀 기억했으면 이게 전제로 좀 깔고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는 지금 다시 하라면 이제 다시는 못하겠다. 지긋지긋하다. 이제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했는데 또 하라고. 그러니까 그래요. 진짜 내가 안 해봤어도 느낌이 와요. 근데 아쉽지만 그걸 다 알지 못해서 좀 아쉽지만 글로 좀 나눠보자면 이런 궁금증은 생겼을까. 이전의 작업에서 생각하고 감정 이 부분에서 좀 어느 거에 초점을 맞춰서 나눴을까? 그러니까는 지난 방송에서는 조금 이런 생각의 전환, 그러니까는 우리 부모님이 이랬고 그러니까 내가 그럴 수 있었고 뭐 이런 부분들이 주로 다뤄졌던 것 같은데 우선 첫 번째는 우선 감정을 만나는 것보다 인지적 작업을 하는 게 조금 우리가 편안하니까 부모가 어땠고 상황은 어땠고 나한테는 어떤 영향을 미쳤고 그래서 내 잘못이 아니다 이런 인지적 작업을 주로 하게 되는데요. 이것도 이만큼도 되게 중요한 통찰은 맞아요. 그런데 정말로 조금 더 깊은 변화가 있으려면 사실 이 머리하고 생각을 넘어서 약간 가슴하고 이런 정서로 좀 변화가 필요하거든요. 정서적 만남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때 그럼 나의 정서는 어떤 걸 좀 느꼈었고 그 정서하고 연결된 욕구가 뭐였는지를 좀 알면 그러면 내가 이 일을 떠올렸을 때 그 이해, 머리로만 이해되는 걸 넘어서 이 정서 자체가 좀 달라져야 돼요. 뭐 예를 들면 이제 그 어린 시절이 떠올랐을 때 너무 화가 났다. 그렇죠. 이런 감정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때 분노 안에 진짜 내가 갖고 있었던 게 어떤 감정이었는지 예를 들면 두려움일 수도 있고 뭐 사랑받고 싶음일 수도 있고 서운함일 수도 있고 그리고 무서움 뭐 다 들어있겠죠. 그래서 그거하고 연결시켜야 되는 건 이제 욕구예요. 그래야지 밖에 이제 외부에 있는 시선에서 나로 좀 들어올 수 있는 전환점이 되거든요. 욕구로 가져오면. 그러니까 뭘 바랬었는지. 내가 뭘 원했는데 그게 채워지지 않아서 힘들었는지. 그래서 그 욕구가 좀 선명해지면 이게 내 책임 안으로 들어와요. 그럼 이 책임이라는 게 뭐 너 잘못이야. 이 문제가 아니라 이게 더 좋은 말이에요. 뭐냐면 아 내가 그럼 내가 변화시킬 수 있구나. 내가 달라질 수 있구나. 이렇게 나한테 책임이 온다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 엄마 아빠 욕해도 변화지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그럼 나는 뭘 원했지? 이거를 이제 가는 작업들을 더 이제 진행해보면 좋겠다. 아마 그래도 하셨을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본 거니까. 하셨습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화가 이제 분노잖아요. 화감정은 상담에서도 근데 많이 피해요. 예를 들면 울거나 무기력해지거나 우울하거나 많이 회피하거든요. 이 감정을 충분히 덜어내는 작업들을 우리나라는 이제 화를 표현하면은 보통 좀 억압하기 때문에 상담자도 그렇고 내담자도 그렇고 아 좀 많이 하셨죠? 근데 그게 충분치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그게 아직 계속 남아가지고 결국에는 이게 좀 부적절한 분노 표현으로 좀 이어지는데 예를 들면 뭐 자리에 상관없이 분노가 나거나 근거가 없이 분노가 나거나 근거가 없이 막 화가 더 커지거나 원한의 감정이 막 잊혀지지가 않거나 그래서 결국에는 질질질질 끌려다니다가 나까지도 계속 거기에 머무르거든요. 그래서 이 분노를 더 구체화시켜서 실제 어떤 거였는지를 확인한 작업을 좀 더 하면 도움이 되겠다. 네. 이런 얘기 좀 드리고 싶고요. 화 이제 이분이 또 하나 주제를 좀 던진 게 뭐냐면 다른 사람들 봤을 때 화가 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좀 견디기 어려울 것 같아요. 보통은 나같이 노력하지 않는 사람, 부족한 사람들 보면 화 난다고 했잖아요. 그럼 화는 내 안에 화가 어떤 걸까?
그러니까 사연자분의 화일 수도 있지만 그냥 좀 보편적인 화를 좀 얘기를 하자면 분노 감정은 약간 내가 공격받는다고 했을 때 나 지키기 위한 감정으로 탁 튀어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는 되게 자동적인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침입으로부터 나를 좀 보호하고자 하는 감정일 수가 있으니까 나를 지키는 거잖아요. 이 사람한테는 되게 오랜 시간 동안. 그러니까 네. 쉽게 좀 떠나기가 어렵죠. 나의 주요 감정이 분노와 관련된 경우가 많아져요. 그럼 이걸 좀 적게 하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 그러니까 앞에 걸만 이해한다고 하면 내가 공격당하는 느낌이 적어지면 화가 자동적으로 오는 횟수도 줄고 크기도 좀 줄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공격하는 건 아니잖아요. 저 사람이 못하는 게 짜증난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그 사람들이 못하는 게 왜 나한테 이렇게 불편한지 내 안에 어떤 걸 건드릴 수 있겠다. 근데 이거는 조금 더 심층적으로 상담 장면에서 좀 안전하게 다뤄져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렇게 여기서 말로만 드리기에는 설명이 좀 부족할 것 같고 그 핵심까지 들어가기에는 더 상담 관계에서 상담자하고 좀 티격태격 하면서 만나볼 수 있는 장면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겉으로는 화를 내지만, 그래도 그 내 안에 있는, 겉으로 화내는 거 말고 내 속 안에 화 있을 때 말 못할 경우가 많잖아요. 말하겠어요, 그 사람한테. 은근히 이제 나 혼자 화를 내고, 약간 뭐 삐져나올 수는 있고, 뭐 집에 가서 내가 또 왜 그랬지 막 자책한단 말이에요. 인간은 나를 계속 내가 이 화가 되게 이렇게 수용이 안 되면, 나에 대한 이렇게 자기감이 조금 이렇게 자존감이 내려간다고 해야 될까요? 자기감에 좀 훼손을 입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참 그래 너를 지키고 싶어서 그랬구나. 근데 그래서 그 화 감정이 너한테 주제가 됐구나. 너 뭐 많이 이제 그렇게 위험하지 않아? 이걸 이해하면서 화 감정이 좀 내려오면 다른 사람들 보는 데에도 좀 더 부드러운 눈을 가질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네. 상담에서 그런 걸 좀 더 다뤄보면 좋겠다. 뭐 이거는 이제 과거 가족을 다룬다는 거하고는 약간 또 양상이 좀 다를 것 같다 싶습니다. 네, 선생님 제가 한번 분석해 볼게요. 네. 두 분이 하시는 전형적인 네. 가짜 모범생 이 느낌 아닙니까? 아니야. 어느 정도는 약간 비슷했나요? 네, 성급한 일반화의 OS 걸로. 자, 그래서 선생님 이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그 비슷한 내용이 좀 들어가요. 뭐 억울하게 이제 너무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다가 왜냐면 제가 지금 이런 면이 있거든요. 가짜 모범생. 나도 막 이렇게 성격 바꾸려고 애를 썼는데 막 막나니가 지하는 애들 보면 화나요. 야 노력을 하네 너는 이걸 할 수 있는데 막 갑자기 윽박지르고 싶어져요. 아 그거는 뭐 정확한 얘기입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먼저 안 시켰으면 얼마나 속으로 뒤에선 얘기 그죠 화나고 막 두 번째로는 얘기 안 하셨을 텐데 뒤로 뭘 했을 거예요 두 번째 하면 안 했을 거라고 이렇게 네. 내가 할 얘기가 이렇게 많은데 저 자식 때문에 말을 못했다고 그건 가짜 모범생 저는 그런 생각 아예 안 합니다 자, 보통 그냥 짜져 있어요 어쨌든 뭐 많은 얘기를 좋은 얘기를 해주셨고요 저는 그러니까 간단하게 그냥 추가적인 의견만 좀 말씀드리면. 우선 이분이 엄청 노력을 하셨잖아요. 네. 그 각종 치유 세미나도 참석하시고 책도 보고 병원도 가고 상담도 받고 또 본인 자기 분석도 하고 여러 가지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이 좋아지셨죠. 네. 거기에 대해서 정말 높이 평가하고 수고하셨단 말씀 드리고 싶고요. 우선 아주 힘들었을 텐데 잘 견뎌내고 많이 극복하셨다라는 점에 대해서 높게 평가하고 싶고 근데 저는 한 가지 포인트에 좀 맞춰서 뭘 좀 제기하고 싶은 게 아까 선생님도 제기하신 건데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예를 들면 내가 공부를 못했어요. 공부 열심히 노력해서 이제 우등생이 됐단 말이에요. 공부를 잘해요. 네. 공부 못하는 애들 보면 화가 난단 말이에요. 그 이상한 거예요? 정상이에요? 이상한 거죠. 좀 이상하지 않아요? 네. 이상하잖아요. 내가 공부 막 노력을 엄청나게 해가지고 모범생이 우등생이 됐는데 공부 못한 애들 보면 안 됐을 수도 있고 그렇죠. 뭐 다른 여러 가지 감정을 들 수 있지만 화가 나는 건 좀 이상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아까 그 의문을 표현하셨는데 이유가 뭐겠어요? 왜 화가 날까요, 도대체? 그렇게 노력해서 내가 더 좋아졌는데 과거보다 왜 과거에 나 같은 사람들을 보면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을 보면 왜 화가 날까요? 자기를 보는 것 같아서. 개그 하나 나왔어요. 자기 모습 보는 거라고 느낄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내 모습 보는 것 같아서 순간 화가 난다면 그건 현재
나, 과거의 나를 포함해서 좋아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죠. 나는 싫어하는 거죠. 거죠. 본인도 네. 끝에 과거의 저를 너무나도 혐오하는 것 같다는 표현을 쓰셨는데 네. 자기 혐오가 있다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아까 선생님도 과거의 나를 혐오하는 건 잘못된 거다는 얘기도 하신 거고 그러니까 과거의 나를 왜 혐오합니까? 뭐 나쁜 짓 했어요? 뭐 윤석열 같은 짓을 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를 미워할 이유는 없어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내가 말주변도 좀 없고 뭐 사회성도 좀 떨어지고 했을 때 그거를 수용해 주지 않고 그렇죠. 차별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오지 않아요. 네. 주변 사람들이 했던 말을 그대로 그렇죠. 제 소관으로 가져온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이 계속 어릴 때부터 사랑을 안 해준 게 문제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 잘못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자기를 혐오하고 있다? 그 전에? 그건 일단 검토해 봐야죠. 그거 혐오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현재의 내가 너무 좋아요 이런 그거 있잖아요. 혹은 현재의 나는 아주 만족스러워요 머무르면 안 돼요. 과거의 나에 대해서도 받아들여야죠. 그래서 아 과거의 나도 아무 잘못 없었다. 괜찮은 사람이었다. 다만 그거에 대해서 자꾸 이제 사랑도 안 주고 뭐뭐뭐 해서 그 힘들어서 노력해서 더 좋아졌다. 근데 과거의 나도 좋은 사람이고 지금의 나도 좋은 사람이다. 난 둘 다 좋다. 물론 지금이 더 좋지만 뭐 이렇게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과거의 자신에 대한 나쁜 감정 또 혐오 같은 게 이렇게 주변 사람들한테 투사될 수가 있어요. 막 순간 확 하는 거죠. 옛날에 나 같아서. 근데 옛날에 나를 좋아한다면 화가 난 게 아니라 보듬어주고 싶고 애정이 막 생기겠죠. 아. 아 야, 야 괜찮아 힘내. 너도 바뀔 수 있어. 너도 바뀔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너가 아. 내가 너의 마음 알아. 아, 그렇게 참 그때 어려웠지 이렇게 하게 될 텐데. 근데 그냥 확 하잖아. 열이 쫙 받는 거거든요. 네. 또 나를 보는 것 같아서. 그리고 또 하나의 가능성은 이건 이제 가능성이에요. 제가 추측해 보는. 또 하나의 가능성은 가족의 모습이 비춰지기 때문일 수도 있고요. 네. 가족에 대한 이제 분노가 좀 많으신 분이라. 네. 그럼 그것도 역시 분리해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하고 가족하고 관계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렇다면 또 분리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의 이제 유력한 원인 중에 하나로 추측되는 것이 이분이 왜 노력을 했을까요? 이렇게 열심히. 20대 모습을 탈피해서 현재 30대에 뭐 이제 만족스러운 나를 내가 되기 위해서 엄청나게 열심히 노력을 했잖아요. 네. 그 동기가 뭘까요? 그 자리는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했을까요? 취업. 취업? 좋은 사람 만나서? 아니, 취업만은 아니지. 나를. 이유를 보면. 그러게요. 어떤 계기로 그렇게 됐을까? 자, 봐요. 옛날에 루저라고 스스로 막 이제 네. 평가를 할 정도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괜찮단 말이에요. 30대를 내가 봐도 괜찮단 말이죠. 사람들과 말도 잘하고 사회생활도 잘하고 그래서 보통 사람, 자기가 생각하는 보통 사람 수준까지 올라왔다. 되긴 하죠. 근데 왜 이렇게 되고 싶어 했을까요, 과연? 그것은 과거의 내가 미워서죠. 그러니까 과거의 나를 사랑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또 조금 다른 방식으로 얘기하면 타인들로부터 나쁜 평가를 받는 게 싫어서죠. 그게 두렵고 무서워서. 뒤집어서 얘기하면 타인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관심과 사랑을 받기 위해서죠. 네. 그렇다면 동기 자체가 더 좋아지려고 했던 이 동기가 나를 위해서인 거예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 때문인 거예요? 오히려 후자 쪽에 가깝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아, 내가 답답하네 이거 말하는 게. 좀 말을 좀 늘려서 말을 원활하게 했으면 좋겠어. 아니면 이렇게 해서 내가 좀 더 사회생활을 잘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하고 나니까 너무 만족스러워요. 그게 아니고 아 이렇게 안, 이걸 못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자꾸 막 무시하고 루저 취급하고 너무 고통스럽고 그게 그래서 어떻게든 여기서 벗어나고 싶고 그래서 관심도 좀 받고 적극적으로 보면 사랑도 받고 싶다. 그래서 미친 듯이 한 거예요. 20대 내내. 근데 이렇게 만약에 나를 위해서 내가 좋아서 자발적으로 노력을 한 게 아니면 그 과정이 즐겁고 기뻤을까요? 아니면 힘들었을까요? 억울하고. 늘 뭔가 버티고 막 견뎌내는 느낌이었을 그렇죠. 것 굉장히 같아요. 굉장히 억울하고 힘들었을 수 있어요. 억울하고 힘들었다면 다른 사람들 봤을 때 어떨 것 같아요? 화가 나 보이겠죠. 뭐. 화가 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억울하고 견뎌내면서 여기까지 왔지. 니네는 그것도 안 하고 왜 놀아? 조금 비유를 달리하자면 이런 거 있잖아요. 다른 애들 밖에서 막 축구하는데 나 혼자 의과대학 가려고 공부 추가라고 했어요. 근데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고 한동훈이다 한동훈. 네, 부모가 가라고 거기 그래가지고선 할 수 없이 공부한 거예요. 윤석열이다. 공부하는 내내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노는 애들한테 저것들은 밖에서 계속 축구하고 놀아. 그럼 나중에 내가 이제 검사가 됐어요. 그럼 걔들이 좋을까요 싫을까요? 너무 싫죠. 너무 너무 싫죠.
너무너무 싫어. 저거 인간 같지도 않은 거 같은데. 사회 쓰레기들. 나는 이렇게 힘들었는데 20대에 그걸 극복하려고. 니네들은 아직도 그러고 살아? 공부하는 채로?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야.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나를 위해서 내가 좋아서 20대에 그 치열한 노력을 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 면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다른 측면이 더 강했다는 거죠. 너무너무 지금 사기 싫어서 내가 싫고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껴주지 않는 게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워서 그걸 극복하려고 미친 듯이 노력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의 그 과정을 생각하면 너무 괴로운 거죠. 행복한 게 아니라 뿌듯한 게 아니라 괴로운 거예요. 의과대학 가려고 공부한 그 과정만 떠올리면 악몽 같은 거죠. 이게 저는 좀 문제가 된다고 봐요. 지금.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봤을 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이런 건데 지난 시간에 이제 본인의 과거의 문제 해결이 잘 안 됐다는 쪽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또 하라고 20대 때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또 하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과 결부돼서 한 가지만 얘기하면 과거의 그런 과정들 있잖아요. 뭐 가족 문제를 직면하고 집안 문제를 들여다보고 어린 시절을 들여다보고 하는 거 이 과정이 굉장히 힘든 과정은 분명해요. 힘든 과정은 분명한데 뒤에서 그걸 극복하고 돌아다 보면 어떨 것 같아요? 그 힘들고 고통스러운 기억만 있을까요? 감정만? 아니겠죠. 심리치료에 성공해서 그걸 극복한 사람들이 그 과정을 회상할 때 어때요? 감정이 보통? 양극, 아까 감정 양극 얘기하셨는데 그 중간으로 통합시키는 것이 상담의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좋은 점, 나쁜 점들이 이렇게 버무려진다고 우리 표현을 하는데 그 속안에도 진주가 있었다. 떠올리기도 싫어 이러진 않잖아요. 왜냐하면 몰랐던 문제를 알았고 그걸 극복했고 그거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고통스럽지만 굉장히 사실은 성장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뿌듯하겠죠. 뿌듯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즐겁게 얘기한 사람도 많아요. 나 이거 문제 해결했어요. 극복했어요. 와, 그때 내가 얼마나 울었는지 알냐? 막 이렇게 힘들지만 그래도 뭐 지금 생각하면 보람이 떴던 그 시간이었던 것 같다. 이런 식의 평가나 회고가 많죠. 오히려 아 떠올리기도 싫어요. 그거 도저히 다시 들여다보는 건 정말 싫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 그런 어떤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이 이것도 약간 억지로 했다는 거예요. 극복 안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좋아서 정말 통찰을 하면서 극복한 과정은 아니었다. 뭐 그런 측면도 있었겠지만 부족했다라고 봐요. 저는 과거의 나를 돌아봤을 때 여유가 좀 생길 정도는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상처가 치유되면. 마음의 여유가 좀 있을 정도. 거리감이 좀 생기는. 맞아요. 거리감이 좀 생겨야 되죠. 여유 있게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단계가 아니잖아요. 떠올리면 또 막 정서가 막 올라오니까. 아직 해결이 잘 안 된 거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는 과거의 상처 치유를 잘못했다는 뜻이 아니고 그것도 어떻게든 빨리 해서 이걸 극복해서 혐오스러운 과거의 나랑 결별하는 걸 목적으로. 또는 타인들한테 나쁜 평가를 받지 않으려는 것을 목적으로. 뭐 이런 걸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치유가 잘 안 됐을 수 있어요. 근데 자기를 들여다보는 과정도 사실은 그게 목적이 아니고 내가 더 좋아지는 거거든요. 나를 위해서 내가 자발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들여다보고선 극복하면 문제가 이렇게 해결되고 나서 괴롭지 않아요. 그걸 돌아봤을 때. 그래서 그런 쪽에서 자기 치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미국 심리학의 특징은 모든 문제를 개인과 가정으로 환원시킨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즘에 뭐 TV 같은 거 자꾸 보다 보면 다 엄마가 죄인이잖아요. 엄마들이 애를 잘못 키워서 다 이쪽으로 몰아가지 않습니까? 사실 그것도 과거에 비하면 약간의 전진이긴 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다 개인한테만 넘겼거든요. 애가 이상하다. 애가 잘못했다. 그 애가 유전적으로 뭐 이상한 걸 갖고 태어났다라든가 애한테 넘기다가 너무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인정한 게 엄마, 또 가정 정도예요. 근데 사실은 가정에서 부모들이 왜 애들을 그렇게 잘 못 키우는 걸까요?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이거 사회 문제거든요. 여기까지 상담 과정에서 다뤄주는 심리학자는 또 상담가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원하는 가정으로 가요. 그러니까 자기 상처의 모든 근원은 부모예요. 우리 집이고. 사회까지 확장이 안 돼요, 의식이. 그러니까 그냥 자기 상처는 다 개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회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된다면 치유가 더 어렵다고 봐요. 근본적인
뭘까요? 원인을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저는 미국 심리학에 기초한 이런 상담이나 서적들을 너무 파다 보면 결국 부모만 이제 연락에 이제 찍다가 끝나는 식으로 귀결될 수 있다. 그래서 사회적 차원에서 도대체 인간 심리가 어떻게 왜곡되고 그것이 각각의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어떤 상처를 입히는가까지 좀 시야를 넓히신다면 자기 치유가 훨씬 더 잘 될 뿐만 아니라 빠르게 될 수도 있다. 이미 과정을 겪으셨으니까. 옛날 거 이제 웬만한 거 다 겪어보셨으니까 알 거란 말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미국 심리학 책만 보시고 제 책을 보셔야 됩니다. 저는 미국 심리학을 좀 주로 보고 있는데요. 아, 심리학 줄을 어쩔 수가 없어요. 그 이제 어릴 적 부모님과의 관계가 이제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이론적으로 보면 대상관계 이론에서 많이 다루고 있는데요. 이제 엄마에 대한 책임의 소재가 대상관계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세 번, 하루에 세 번 아이에게 주목하는 시선을 얘기해요. 밥 세 끼 먹일 때 쳐다보는 거 있죠? 네. 그만큼이면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많은 밥을 세 끼를 안 먹죠 요새. 아, 그러니까 그거를 먹지. 이제 못하게 그 정도도 안 하는 경우에 문제가 생긴다. 채소, 그러니까 이게 얘기해 주는 게 뭐냐면 우리 엄마들이 많은 죄책감을 가질 수도 있고 엄마들한테 많은 짐을 씌우는데 사실 그 정도이지 않다. 엄마들이 많은 엄마들이 많이 잘 하고 있고 이 정도 수준으로 사랑을 줘도 되니까 엄마들도 힘을 좀 냈으면 좋겠고 또 엄마가 이제 나쁜 엄마라고 엄마를 가지고 사는 그 아이의 기분도 마음도 참 마음이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측면에서는 선생님이 아까 말했던 그 좋은 지점들 있죠. 아, 우리 엄마가 그래도 이렇게 뭐 나쁜 면이 있었지만 이런 건 좀 나한테 좀 줬었지라는 이런 그러니까, 신호를 찾는 것. 네. 이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결국 우리 엄마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 엄마 문제라고 정리하면 한이 없어요. 왜 재수없게 이런 엄마를 만날 수밖에 안 돼요. 근데 왜 엄마들이 이렇게 자식을 키울 때 잘 못했지? 그게 사회가 그렇게 부모들한테 맞아요. 만들었다는 것을 알아야 부모가 좀 용서가 되잖아요. 네. 이해가 되고. 거기까지 가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거고요, 저는. 근데 이분은 또 이렇게 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면. 그럼 아빠들은 어디 있었냐, 이렇게 분노가 칠 수도 있다. 아빠들은 밖에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엄마들에게도 책임을 떠넘기는 문제. 왜냐면 이제 창조부터 여성들이 굉장히 네. 피해를 받고 살았다, 네, 이런 관점으로 가셨기 때문에. 어쨌든 근데 그 선생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지금 심리학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하셨잖아요. 네. 지금은 이제 사회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아, 그러니까 제 책을 보면 되죠. 그래서 선생님의 이제 추천도서 밑으로 나갑니다. 트라우마 한국 사회, 불안 증폭 사회. 이렇게 두 권. 네, 그 옛날 책이고 풍요중독 사회를 보시죠. 풍요중독 사회. 이렇게 세 권 사회 시리즈. 세 권 읽고 소감은 보내 주세요. 그리고 이제 네. 조언을 하는 거를 정리하면 지금까지의 삶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를 위한 삶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삶은 이분이.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생존하기 위한 삶, 받아들여지기 위한 삶, 나를 받아들여주지 않으니까, 수용해주지 않으니까 그걸 위해 살았어요. 어떻게 보면 타인을 위해 산 거예요. 날 좀 받아들여줘. 날 좀 사랑해주고 관심을 가져줘. 이 목적으로 뼈를 깎는 노력을 한 거예요. 근데 앞으로 인생, 과거에도 과거는 이미 지나갔지만 앞으로 인생은 철저하게 본인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네. 더 이상 누구를 위해서 타인들이 뭐 공격하는 게 무서워서 더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이런 식의 동기를 가지고 노력할 이유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안 되겠고 이제부터는 그야말로 나를 위해서 그리고 또 괜찮다면 마음의 여유가 허락된다면 사회를 위해서 타인들을 위해서 그래서 타인들을 사랑하고 자기도 사랑해야 되고 당연히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를 다 포함해서 타인도 사랑하고 사회도 사랑하고 그래서 세상을 바꾸고 싶은 그런 삶. 핵심은 나를 위해 살자 이거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을 또 하긴 해야 되지만 나를 위해서 하는 쪽으로 생각을 바꾼다면 그렇게 끔찍한 과정은 아닐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세 번째로는 그 과정에서 정말 지금 내가 원하는 게 뭐냐 내 요구와 욕망을 좀 뚜렷이 자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난 인정받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더 나은 뭔가를 바라고 있는 것인지 그걸 본인이 자각할 필요가 있고 만약 그것이 아직도 유아기적인 욕망들이라면 버려야 되겠죠. 과감하게 극복하고 좀 건전한 요구와 욕망을 가지고 살기 시작해야 되겠죠. 마지막으로는 인간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실 필요가 있는데 그 믿음은 본인에 대한
즉 나에 대한 믿음으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본인이 나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살아가게 될 때 인간 자체에 대한 믿음과 사랑의 마음이 회복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나에 대해서 지금은 마음에 드는데 과거에 난 정말 싫어하는 게 아니고 과거에 나든 지금의 나든 정말 좋아. 난 내가 뭘 잘못했어. 난 잘못이 없어. 다 사랑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했을 때 본인에 대한 사랑과 믿음의 감정이 생기고 그게 인간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다라는 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자,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하겠습니다. 네. 네. 자기를 사랑하게 되려면 어쨌든 자기에게 그 초점을 맞추는 수밖에 없어요. 과거의 경험 속에서 내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내가 그 관계에서 또 했던 역할은 뭐였는지를 좀 네. 직면하고 만나보는 좀 뼈아픈 과정이 있을 수도 네. 있죠. 그렇지만 뭐 결론은 사랑하게 된다는 거 그걸 믿고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 예전에 중후반까지 사회 부적응자를 무자 어딜 가나 뻗어놓은 보리자를 의사표현도 못하고 지식도 없고 눈치도 없고 사회 뭐 크게 피해준 일이 없으셨을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럼요. 나쁜 짓한 거 하나도 네. 없어요. 그 기준은 나쁜 짓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부족할 수 있고 뭐 그런 면들이 다 있는 거고 이분 또한 사람들이 싫어할 이유, 뭐 나쁘다고 평가하거나 이런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본인의 이런 모습도 누군가에게는 뭐 침착해 보일 수도 있는 거고 뭐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을 거라 같거든요. 그런데 뭐 그게 자기를 미워할 이유가 됩니까? 그렇죠. 네, 전혀 그렇지 않죠. 네, 자기를 아끼고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부터 아마 이 분석이 또 새롭게 시작하실 것 같은데 네.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보다는 보람찬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책 읽고 소감 보내주세요. 트라우마 한국사회, 불안 증폭사회, 풍요 중독사회, 세계 시리즈. 자, 네. 두 번째 사연 짧게 한번 다뤄볼게요. 네, 두 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촛불전진 애청자입니다. 오늘 강원도에 사시는 어머니께 안부 전화를 하던 중에 우리나라는 대통령부터 바꿔야 한다고 얘기하니까 그런 얘기는 우리끼리만 하자 라고 하시더라고요. 가게를 하시는데 누구 들을까봐 걱정이라고요. 강원도는 빨간색 표밭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찍으신, 그러니까 윤석열 찍으신 어르신들이 말도 못하고 지금 후회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다들 잘못 얘기했다가 정치색으로 싸움이나 봉변을 당할 것을 두려워하는 것 같은데 희한하게 민주당은 무섭지 않지만 국진당은 국민들이 참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모든 국민이 대통령이 바뀌었으면 하는 마음인데 선뜻 나서지 못하는 지금 상황. 촛불전진에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런 것도 한번 다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좋네요. 네. 요 선생님께서 해주실 말씀이 많을 것 같아요. 요거는 네. 사람이 네. 아니기 때문에. 그냥 바로 그냥 퇴출하셨군요. 네. 이 나이든 어르신이잖아요. 네. 어머니이시니까. 이 어르신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공포는 색깔 공포예요. 네. 색깔 공포. 특히 강원도는 더 이제 그런 게 많죠. 경상도 강원도 쪽이. 이 색깔 공포는 본질적으로 국가폭력에 대한 공포거든요. 뭐 군대를 투입해서 우리를 죽인다든가 뭐 이런 거에 대한 공포입니다. 나이든 어른들은 한국의 현대사죠. 해방 이후의 시기, 또 한국전쟁을 전후한 시기, 그 이후에 잔인한 그 독재 정권 시기를 겪으면서 색깔 공격을 당하고 그 사람들이 뭐 죽거나 완전히 사회적으로 매장당한 거를 계속 봐왔던 분들이죠. 직접 네. 경험했던 직접 아니면, 경험했죠. 강원도라면 더 심했죠. 직간접적으로 네. 직접 경험하거나 네. 뭐 하여튼 그런 분들이죠. 그래서 그게 굉장히 강해요. 이 머리에 각인돼 있어요. 이 두려움이. 이것 때문에 잘 안 바뀌는 거예요. 극우 성향이 잘 안 바뀌어요. 이분들 입장에서는 그걸 벗어나려면 극우가 그런 강력한 국가폭력을 통해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 색깔공격을 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사라져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게 있는 한은 잘 못 벗어나요. 네. 몸에 거의 새겨져 네. 있죠. 근데 이제 그거를 깨주는 게 윤석열이잖아요, 지금. 네. 그런 분들조차 네. 이 자식은 안 되겠는데 막 이런 느낌을 막 주고 있어요, 지금. 근데 못 벗어나요. 네. 벗어나면 당할 것 같거든요. 옛날에 전 굉장히 상징적인 구호가 뭐냐면 박근혜 탄핵 때 탄핵 집회하고 그럴 때 맞불 집회했잖아요. 친박 세력들이. 네. 그때 노인들이 뭐냐 군대여 일어나라 이거를 들고 나왔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계엄령을 선포해라. 네네네. 그런 거. 그래서 역시 저 사람들의 머릿속에 적이 있구나. 어느 순간 군대가 출동해서 다 죽일 거라는 거기에 대한 생각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봤기 때문에 여러 차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싹 정리될 거라 생각하는 거죠. 싹 정리될 거다. 그런데 진보를 지지하겠어요? 그렇죠. 목숨 걸렸는데. 큰일 났죠. 그러다 네. 군대한테 잡혀 죽으면 큰일 났죠. 그러니까 머릿속 깊은 곳에는 그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이렇게 촛불 들고 막 날라리 하지만 좀 있어봐라.
군대가 들어와서 그냥 싹 잡아가서 빨갱이들 다 작살내고 감옥 보내고 너희들 천안은 끝난다. 그때 내가 너희들 쪽에 서 있다 무슨 봉변을 당하리. 안 갈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이 든 세력들의 극우 성향은 그런 쪽에서 형성이 되었단 말이에요. 따라서 두려움이 그렇게 사라지지 않는다면 입장을 변화시키거나 촛불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는 좀 어렵다. 제일 중요한 것은 공포가 완화되는 겁니다. 공포가 완화되는 건 두 가지가 있겠죠. 뭐 어떤 정세가 급변해가지고 남북관계가 확 풀린다든가 뭐 아니면은 윤석열 정권이 너무 바보 같아가지고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누가 봐도 망할 것 같은 게 분명해진다든가 이러면 이제 두려움이 좀 사라질 수 있죠. 그러네요. 예, 뭐 그런 식으로 돼야 이제 아마 이제 이런 나이 드신 어머님 같은 분들은 촛불을 지지하는 발언을 과감하게 하시거나 촛불에 참여하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요거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나이 든 세대가 이 색깔 공포로 인해서 극우 성향을 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젊은 세대도 못지않게 극우가 많잖아요. 네. 의외로 젊은 세대는 원래 진보 성향을 띠는 게 맞는데 네. 한국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 이 젊은 세대가 극우 성향을 띠는 경우가 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젊은 세대는 이 국가폭력에 대한 공포가 없거든요. 그렇죠. 경험해본 적이 없어요. 경험해본 적이 없어요. 듣지도 잘 못했고. 근데도 색깔 공포가 있어요. 국가폭력은 아니지만. 그럼 이 사람들은 색깔 공포, 젊은 세대의 색깔 공포는 뭐와 관련이 있을까요? 밥줄이 끊긴 거죠. 네, 제가 계속 얘기했던 거죠. 바로 밥줄이에요. 네. 그러니까 젊은 세대의 최대의 공포는 생존 공포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사람을 지배하고 통제하는 수단이 총칼, 채찍이었다면 오늘날에는 빈곤이에요. 네. 쉽게 하면 생존, 네. 위태로운 생존, 취직 자리가 없다든가, 저임금을 준다든가, 비정규직을 시킨다든가 해서 사람이 밥 먹는 거에 목을 걸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생존 불안에 시달리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21세기의 새로운 채찍이에요, 제가 볼 때에. 네. 옛날 같은 채찍은 이제 안 씁니다. 대놓고. 너무 무식하니까. 저항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그래서 사람들을 배고프게 만드는 거예요. 돈 더 줄 수 있는데 안 주는 거죠. 네. 불평등을 완화시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젊은 세대가 사상 유례 없는 생존 공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생존 불안에. 근데 이 상황에서 색깔은 뭘 의미하느냐? 색깔 공격을 당하는 것은 바로 밥줄 끊기는 걸 의미하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생존이 불가능해진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 색깔 공격을 당하는 건 너무너무 위험한 일이잖아요. 무서운 일이고. 따라서 어느 쪽 가서 붙어야 돼요? 힘센 편에 붙어야 돼요. 힘센 극우에 가서 붙어야 밥줄을 끊기지 않고 생존이 가능하고 또는 생존에 유리해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네. 한국의 극우는 합리적 사고에 기초한 극우가 아닙니다. 그래서 두 가지 공포가 완화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죠. 국가폭력에 대한 공포가 사라지는 게 중요하고 나이 든 세대, 젊은 세대의 경우에 생존 공포가 사라져야 돼요. 제가 기본소득을 계속 하자고 주장했던 이유가 그게 커요. 기본소득을 해야 젊은 세대가 극우에서 나올 거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자기 진짜 모습을 겁 없이 만날 수 있는. 안 죽으니까 일단. 네. 안 죽으니까 이제 좀 생각 좀 해보는 거죠. 네. 밥줄 걱정은 일단 안 해도 되니까. 여유가 생기는 거죠. 여유가 생기면서 그러면 내가 미쳤다고 성년이를 찢지? 제 바본데?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젊은 층은 그래야 탈출해요. 생존 공포가 너무 심하면 잘 탈출 못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좀 다른 쪽으로 네. 봐야 되겠다 이런 네.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막 속상한 게 옛날에는 이제 반정부 시위하면 잡아가뒀잖아요. 네. 요새 그 벌금 때리는 거 있잖아요. 그 이명박이 시작한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바뀌었다니까요. 채찍은 이제 채찍을 안 써요. 네, 맞아요. 구속도 잘 안 시켜요. 네, 돈으로 합니다. 벌금을 세게 때리죠. 네. 이게 지금 시대에서 얼마나 사람의 그 공포를 조장하는지를. 최근에 또 재밌는 현상이 부산의 촛불이 엄청 커지고 있어요. 그래요? 부산이 이제 10주차 촛불을 하고 있는데 뭐 50명, 100명 뭐 이러다가 최근에 2,000명까지. 오. 근데 그 2,000명이 전국 집중 그 올라오시기 전주에 2,000명이 모였다는 거야. 그래서 지난주 보니까 1,000명 넘게 모이셨어요. 근데 이 부산도 사실 이런 색깔 공포 이런 게 좀 센 도시고 경상도 자체가 이번도 많이 찍으셨을 텐데 오히려 광주가 적게 나와요. 광주에 촛불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적고 부산이 막 커져요. 근데 저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2번 찍고 후회하시는 분들 진짜 많은가 보다. 맞죠. 왜냐면 광주는 다 1번 찍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윤석열 저렇게 될 줄 몰랐냐 이거지. 너무 지쳤어. 대선 전부터 싸웠기 때문에. 근데 부산은 이번에 찍었어. 어? 야, 이거는 책임져야 된다. 이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앞장서서 해주시면 이제 좋겠다. 그리고 강원도 춘천에서도 지금 집회를 하는데 계속 규모가 더 불어나요. 네. 이런 흐름 강원도지사 아 김진태도 또 큰 목소리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아, 이 윤석열 정말 어떤 일을 해내는가 이 생존 공포와 색깔 공포도 이겨내가면서 나오시는 감사 방송 언제 하는 거 아니야 우리 태진하면 네 태진하면 모시고 주권의식 성장에 기여하셨다고 네. 네, 얘기는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현상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고 아마 강원도도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싸움 날까봐 지금 봉변 당할까봐 말 못하신다는 거잖아요. 누가 먼저 말 꺼내. 마음속으로는 다 갖고 있을 거라는 거죠. 이게 아까 전 방송에서도 얘기했는데 촛불이 크게 붙었을 때 모두 다 이쪽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너무 답답해하지 마시고요. 꾸준히 그 기사 보내드리고 팩트체크 해드리고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어머님한테 친구분한테 이제 기사 날라달라고 윤석열 그 퇴진 100만 범국민 선언을 받고 있는데 어머님한테 보내보세요. 시도해보세요. 네. 시도해보세요. 이제 왜 이번 찍었어 이렇게 들어가는 것보다 은근슬쩍 이렇게 좋은 기운을 물들이는 것도 방법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서명하는 것도 되게 무서워하시거든요. 요새. 명단이 어디로 넘어갈까봐. 네. 그래. 그런 사건들도 사실 막 있고 하니까 악랄한 정부라서 걱정을 하시겠지만 압도적인 국민 여론이 형성되면 이 공포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 모이면 된다. 네,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 이렇게 짧은 사연들도 좋습니다. 사회 현상과 관련된 궁금하신 거 댓글은 또 짧으니까 이렇게 자세히 그 사연 보내주시면 저희가 2부 사연 상담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두 가지 사연 다뤄봤는데요. 앞에 1번 사연 보내주신 분 후기나 또 궁금하신 게 있으면 언제든지 적극적으로 보내주십시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마무리하겠습니다. 청남에는 격주로 촬영되고요. 매주 수요일 9시 주권방송과 촛불전진에서 동시 업로드 됩니다.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연은 chungnami0000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